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밑에 웰피어 부분입니다. K로 시작하고 있죠. 웰피어입니다. 이 웰피어 부분은 복지는 밑에 있는 시티즌십 등등 여러 가지 복지들의 상위 수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총괄하는 수풀이 웰피어입니다. 이 교육 도시의 웰피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조금 안자 있죠.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좀 있어요. 보면은 요 시민들 개개인들의 위치, 역할, 각각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음을 내느냐로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복지의 교육복지가 아니라 교육도시 복지 정책의 가장 큰 주안점입니다. 그것을 한번 자세한 내용은 이 화이트 페이퍼 등등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 계획할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 복지는 도시 복지의 목표는 하모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민이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적의 음을 내도록 조율하는 것, 오케스트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도록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구성하는 거죠. 선율을 구성하게 하는 거. 이것이 교육 도시 복지 정책의 목표이고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시민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엄성을 유지할 물적 토대를 제시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 이 물적 토대의 대표적인 것이 아홉 가지입니다. 의, 식, 주, 그죠? 교통, 문화, 교육, 의료,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직업 등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복지를 제공합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적 토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 해서 전체가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어떤 선율을 구성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의 복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니까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이 부담해서 무산자에게 어떤 뭐라고 하면 베푸는 차원이죠. 베푸는 형식의 복지. 결국 제로섬이 되는 거죠. 제로섬. 가진 자들이 부담하는 만큼 무산자가 가지게 되는 제로섬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복지 방식이라면 교육도시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교육도시의 경우 도시는 철저한 시장경제 지향 체제 사회주의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멀어도 지금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보다 거리가 먼 것보다도 훨씬 더 거리가 멉니다. 철저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체제가 교육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사회주의나 사민주의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것이 또한 교육도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자는 거죠? 그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자는 거죠? 시장경제 위주이면서 어떻게 복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 방안이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 대표적으로는 오픈에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노베이션 그죠?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웹이
분리하고, 그리고 SFP라고 하는 소셜 펑션 프로토콜이 어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코딩 시스템이 분리하죠. 이런 다섯 가지를 기초로 해서 거의 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플러스 알파 된 형식으로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니까 사회 전체의 총생산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전체의 총생산을 늘리는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격히 늘리는 현격히 늘리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복지재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부담을 많이 줌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이 총부가치가 총생산량이 증가한 데서 복지재원을 마련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 교육도시고 세 번째는 사회 전체의 도덕성의 기초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인데 신뢰는 신뢰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 신뢰를 창출하는 방식이 바로 오픈넷이죠. 그게 블록체인 에이컬이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굳이 가진 자들이 부담해서 무산자에게 베푸는 형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전체 시민들이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적 토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AI 교육도시. 그 시범이 제주 AI 교육도시.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도시를 하나 짓겠다,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사회주의 시스템이 구현하지 못했던 어떤 이상을 이제는 과학과 기술의 기초에서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 가능한 문화, 생활과 문화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생산 시스템, 생산과 소비 시스템, 소비 양상, 양식이죠. 를 구성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것이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 제주 AI 교육 도시가 다른 점이고 제주 AI 교육 도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사민주의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이면서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시장경제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아주 가장 극한으로 몰고 갔을 때의 몰고 가게 되면 고객골 바로 사회주의 이상이 자동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도시의 복지 시스템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